살짝 한 번만 하면 엔더월드로 텔레포트하는 랑데브를 만들고, 랑데브는 체인버의 순간이동 앵커라 하시면서 쉽게 말해 순간이동 장치를 만들거라는 뜻이다. 일단 순간이동 장치가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지. 접근성 좋게 베이스 아래쪽에 만들어줍시다. 아니 수중동굴, 이놈의 게임은 왜 업데이트를 하면 할지. 아니 테일시지. 암튼 계속 봐주자. 어차피 저건 나중에 처리하면 되니까. 이렇게 텔레포트 베이스를 만들어줘. 다음은 내가 손수 발명한 텔레포트 장치를 만들어줄 거다. 근데 이게 당연하게도 레드스톤으로 작동하는 거라 엔더 유저까지 땅을 전부 가져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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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바본가? 레드스톤은 이쯤이면 될 것 같고 빨리 가서 이어주고 장치 만들어주자. 레드스톤 신호가 닿는 최대 점프까지 도착했고 여기다가 중간 지점을 만들어주자. 근데 중간 지점은 왜 만드는 건가요? 마크의 레드스톤은 점프로딩이 안 된 곳에는 신호가 안 가기 때문에 중간 지점을 만들어줘서 점프로딩을 시켜주려고 한다. 암튼 공간 확보는 완료됐고 텔레포터 재료 구해주자. 이 정도면 다 구한다. 그럼 바로 만들어보자. 마지막으로 핵심 재료인 엔더진주만 던져. 이렇게 디자인은 개나 줘버린 딸깍 텔레포터 완성. 자, 아까 중간 지점 만들어줬으니 이제 엔더 포탈까지 가는 종점을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알고 보니까 중간 지점 없이 한 번에 가는 텔레포터도 있는데 내 머리로 적을 넣게 만들어요. 씨발. 암튼 빨리 만들어주자. 근데 이게 똑같은 짓 한 번 더 하는 거랑 다를 것도 없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줍시다. 어? What the fuck was that?
자, 이제 다 만들어졌고 마지막으로 이 개같은 제목부터 시작 지점만 꾸며주고 마지막으로 딸깍 텔레포터 실험해보고 갈래로 가자. 딸깍 끝.